주성치가 먹는 맘 먹고 있다더라, 영화에서. 주성치 중국이라는 사람.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처음에. 진짜 맛있다. 놀랬어, 너무 잘해. 자, 이제 부모님의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울 때 뭐가 제일 딱 음식이 땡기니? 아,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쪽은 신의주 쪽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이 함경도 부천인데. 그래서 아, 완전 이쪽이네? 예, 예.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육개장 그쪽인데 그 양지머리로 국물을 내 소고기 국에 그런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요. 양지머리로? 네. 그 이북식 뭐 국밥이라고, 소고기 아... 국밥이라고 했는데 어? 그 양지머리 국물이 정말 잘 우려나온 국을 먹을 때는 어머니 생각이 좀 나죠. 그러니까 이북식 고기 그, 국밥이네? 그렇죠. 어. 예, 그걸,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식사하실 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굴비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굴비 머리 딱 따가지고 그냥 살만 탁. 그러니까 아 굴비가 최고죠. 굴비 닭다리처럼 얘기해, 굴비. 네. 그리고 보통 집밥 누구랑 먹어요? 친구들은. 진짜 내가 부르고 싶은 동생이 있어요. 여기 같은 커뮤니티에 사는데 운동하는 동생인데 혼자 살아요. 운동하는 동생? 네. 동생인데 아,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맨몸으로 하는 건데 어. 되게 작고 귀여운 나만의 동생이에요. 작아요? 네, 작은데... 되게 작고 여리고 되게 귀여운 동생인데 수영도 멤버로 하고 막 그러지. 작고 귀여운? 여보세요? 어, 만인이? 만인, 어디야 만인? 여보세요? 어, 만인이? 만인, 어디야 만인? 진짜 여보세요 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처음 만이야, 너가 여보세요 하니까 다 알아들었어, 누군지. 어. 많이 어서 슬리퍼 신고 일로 넘어와. 맛있는 거 오늘 먹자. 그래? 다시 빨리 와. 그러면 어서 제국만의 먹방을 보는 거야? 와. 와. 최영만의 먹방. 어서 와. 네, 어. 오늘 뭐 사상 뭐 최고의 언론 먹방이 예고된. 야, 야 한 끼로 세 명 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 그쪽에 밥 한 끼로 맛있게 야. 먹읍시다. 예. 아니 아무리 요리를 해도 칼질은 안 늘어. 반달 모양으로 국물을 뚝뚝 볶게. 사태 고기를 푹푹 삶아야지. 빨리 삶지 않나? 건져가지고 먹기 좋게 썰어서.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푹 한번 끓이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맛있어. 여기다가 자 이제 빨리 빵 봅시다. 왔어. 어, 아유. 자, 저 평안도시. 아, 장국밥. 아, 진짜 근데 맛이 어떨지 진짜 모르겠어. 지금 라면 다섯 개 끓여온 거예요. 네, 그러죠. 어, 이거 맞나? 어, 맞습니다. 어. 색은 비슷해요? 모양이 비슷해요. 아, 고기야, 고깃결이 살아 있어. 아, 어, 야, 이거 맛있겠다. 다 있어 가지고. 아, 너무 이거 맛있어. 맛있겠다. 아니 손으로 찢다가 안 돼. 입으로 찢고 막 난리가 안 있어. 저가 입으로 찢어? 입으로 찢어 입으로? 아, 이래가지고 국물을 진짜 대파가 들어가서 시원하겠다. 아, 진짜. 어머니가 진짜 자세 디테일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한동안 일단 먹어봐. 어머님 레시피에 유의의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 입으로 뜯은 소고기랑 간장. 뭔가요? 일단 빛깔은 일로 가. 아니야 근데 고기. 괜찮아요? 어, 어, 나는 순간이 약간. 맛있습니다. 어 진짜? 네 맛있습니다. 이야 맛있다. 아니 이 고기 국물이 와우. 아 고기 국물은 제대로 우러나와서 정말 진국이고요. 정말 맛있다. 맛있다 이거 진짜. 짠 건데. 어 오셨다. 우와 맛있다. 아니, 맛있다 않고. 맛있다. 자 적당, 잠깐만. 짭조름한 맛이 있는. 아니 지금. 누구세요? 많이? 예 형. 지금 왔어? 어, 왔어. 왔어. 아, 야, 팔 날라가. 왔어. 야, 너야, 너가 정민아 선배님 있고. 네. 야, 유희가 소고기 국밥 끓였는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어, 가자. 아, 와.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진짜 크다. 와. 하나, 둘, 셋. 와, 아니 진짜 작다. 네. 와, 얘도 가운데 봐라. 이저 집 근처에 산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늦었노? 아니 그냥 올라와 있는데요. 향수 뿌린 거야? 아 그러면 카메라 있다고 해가지고 머리 감고 왔어요. 아, 네. 어 그랬구나. 예, 예. 야
예쁘게 보이려고. 아, 이왕이면 그렇죠. 어, 섭다하니까. 그렇죠. 예린 친구입니다.